네, 자 제가 지금 중화하고 나서 사이세이 영양 샴푸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또 저희 또 마스크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거든요. 어때요? 예쁜가요? 볼륨 빵빵하게 살았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반갑습니다. 열펌킴 마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테슬펌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펌이란 단발인데 살짝 밖으로 뻗치게. 살짝만 가볍게 거의 매직인데 가볍게 뻗치는 머리를 테슬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 그렇게 시술을 해볼 건데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본 결과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고 살짝 데미지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손상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C2 건강모펌제거든요. 여기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자 그냥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네,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그냥 펌제를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쉽게 빠르게 피카의 그 연화 방법이 굉장히 편하죠. 쉬우면서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지금부터 2차 연화를 할 건데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파워 소프닝이에요. 그러니까 C1 강곱슬 펌제예요. 그러니까 pH가 9.5가 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파워 있어요. 파워하고 오일을 한 펌프씩 넣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2차 연화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1차에서 저희가 C2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살포시 도포해 주세요. 도포해 주시고 자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건강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가 5분 방치하고 나서 담수 연화하고 그리고 나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수 연화,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수분 조절은 다 했는데 지금부터 테슬펌을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테슬펌을 한다 해도 여기가 조금 뿌리를 살려야 더 예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어트 있죠? 이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길게 자 이렇게 길게 뜨세요. 그래서 90도 각도 들어주신 상태에서 자 13mm로 먼저 뿌리를 살려 볼게요. 자 13mm로 이렇게 해서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쵸. 여기에 다시 16mm를 그대로 이 판을 들어서 그냥 올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고객님이 전 가운데로 해서 뿌리 이렇게 양쪽으로 단발이 이렇게 가르마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전 가운데로 가르지 않고 그냥 같이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또 가르마가 생기겠죠. 굳이 저는 전가르마로 안 나누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3mm로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다시 16mm. 자, 자, 앞쪽으로 제가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렸는데 왜 앞쪽으로 했냐면 지금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이따가 중화하고 마무리할 때 보면 이렇게 넘어가서 굉장히 더 많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은 제가 뿌리를 다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뒤쪽으로
네, 한번 또 살려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잡으시고요. 자, 13mm로 먼저 90도 각도에서 자 45도 이렇게 살포시 한번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45도 눌러주시면 고객님도 뜨겁지도 않고 네 편안하게 원재료 뿌리를 더 많이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저는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더블로 히카의 그 유명한 더블로 뿌리 살리기 16mm로 다시 한번 자 45도 글로브가 45도에서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빼세요. 와우 엄청 많이 살죠?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탯을 펌을 들어갈 건데 자 보시면 앞쪽에 우측하고 좌측에서 눈썹 있잖아요. 미간 눈썹에서 산 있는 쪽에 양쪽 다 양쪽 산을 향하여서 네,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나서 자 잡으시고 피카에 자 25mm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 친구로 그 부분만 제가 안쪽으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테슬컷은 어때요? 우리가 테슬컷이나 테슬 펌을 했을 때 바깥으로 살짝만 그죠?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볼륨 매직 같이 되지만 밖으로 살짝 뻗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 25mm로 와인딩 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자연스럽게 고객님들이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뻗치는 거 예, 요럴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친구를 제가 뒤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그대로 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일부러 깔려고 이렇게 밖으로 우리 아웃컬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네, 참 쉽죠. 자, 여기 하나 더 하고요. 잡으세요. 이 부분 제가 지금 뿌리로 해놨는데 이렇게 잡으시고 이쪽에서 인컬로, 그러니까 앞쪽에서 인컬로 했을 때 밖으로 이제 중화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말렸을 때 이 친구는 뒤로 넘어갈 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컬이 되는 거죠. 네. 자, 자연스럽게. 자, 25mm.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고요. 나머지는 제가 매직을 해서 네, 연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프레스 작업을 했는데 한번 이 나머지 판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 트렌드를 보시면 테슬컷이 거의 매직에 가까우면서 예, 끝에서만 그냥 살포시 만약에 너무 확 찢기면 어떻게 해요? 자갈치 머리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끝에 와서 거의 매직에 가까운데 끝에 오셨을 때 그냥 살포시 요렇게 네. 자, 프레스 작업 다 끝났어요. 제가 네, 자, 제가 지금 중화하고 나서 사이세이 영양 샴푸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또 저희 또 마스크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거든요. 어때요? 예쁜가요? 볼륨 빵빵하게 살았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